안녕하세요. 엘랑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월 9일 미국 텍사스주 보카치카에서 스타쉽 프로토타입 모델인 SN8의 시험 발사가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인 스타쉽은 최대 100명 또는 100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거대 로켓입니다. 이런 대형 로켓을 발사하기 위해 스페이스X는 랩터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액화메탄과 액체산소를 연료로 사용해서 최대 2200kN, 약 224톤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스타쉽은 3개의 대기권 랩터 엔진과 진공 랩터 엔진 3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스타쉽 SN8의 발사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죠. Stage prop is go for flight. T-minus 10, 8, 7, 6, 5, 4, 3, 2, 1, 0. We have lift off. SN8은 진공 엔진을 제외하고 세 개의 대기권 랩터 엔진만 탑재했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12.5km 고도까지 상승했다가 재착륙하는 테스트만 하기 때문이죠. 자세한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엔진 세 개의 추력을 합하면 최대 이륙 중량은 500톤가량이 될 수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스타쉽 완성형은 공중량이 85톤, 연료와 화물을 포함하면 약 1400톤에 이를 전망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큰 로켓인 헬컨 헤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그런데 스타쉽 자체로는 위성 궤도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슈퍼 헤비라는 1단 로켓을 사용해야 되죠. 랩터 엔진을 37개나 탑재할 슈퍼 헤비는 발사 중량이 무려 3580톤입니다. 역사상 최대 로켓이었던 세턴5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렇게 1단은 슈퍼 헤비, 2단은 스타쉽을 합치면 총 무게가 5000톤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단을 재사용하는 최초의 로켓 겸 우주선이죠. 1분 40초가 지나자 엔진 한 개를 정지합니다. 그런데 엔진이 마구 움직이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추력 편향 장치, 짐벌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발사는 성층권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지상에 착륙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이렇게 해서 과도한 추력을 막고 최대 공압 지점을 안전하게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극저온 추진제로 엔진을 식히기 때문에 하얀 연기가 보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3분 10초가 지나자 다시 엔진 한 개를 더 정지합니다. 로켓은 연료를 소모할수록 가벼워져서 추력대 중량비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죠. 한 개의 엔진만으로 천천히 상승하다가 호버링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자, 마지막 엔진이 꺼지고 12.5km 고도에서 자유 낙하를 시작합니다. 앞부분에 자세제어 추력기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렇게 RCS를 이용해서 빙그르 회전합니다. 이것을 플립 기동이라고 하는데요. 공기 저항을 받아 속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낙하하기 위한 동작입니다. 이제 하강하면서 후방에 작은 날개를 접고 앞뒤 플랩을 조절해서 활공 방향을 조절합니다. 지상에 거의 다다르면 엔진 두 개를 재점화하고 기체를 다시 회전시켜 자세를 수직으로 세웁니다. 착륙할 때는 이미 가벼워져서 엔진 일부만으로도 충분한 추력을 얻습니다. 이런 거대한 기체가 공중에서 텀블링하다니 대단한 기술이죠. 그런데 하강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해 지면에 충돌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슬로모션으로 보시겠습니다. 엔진 두 개가 동시에 점화되지 않고 약간 시차를 두고 켜졌습니다. 그리고 엔진 한 개에서 녹색 불빛이 보입니다. 결국 엔진 하나가 꺼지고 녹색 배기가스가 나오는 엔진만으로 버티다가 추락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것은 엔진 결함이 아닙니다. 스타쉽의 연료 탱크는 메인 탱크와 작은 헤더 탱크로 나뉘어 있습니다. 발사 후 상승할 때는 메인 탱크, 그리고 착륙 시에는 헤더 탱크의 추진제를 사용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헤더 탱크의 압력이 약해졌습니다. 추진제 압력이 낮으면 엔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죠. 덕분에 충분한 추력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레터 엔진은 극저온 추진제를 사용해서 엔진을 냉각하는데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엔진이 녹아버렸습니다. 녹색 배기가스는 랩터 엔진의 연소실 표면 성분인 구리가 녹으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구리의 연소 반응 색상은 저런 녹색이니까요. 아쉽게도 스타쉽 시험 발사는 무운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이번 발사가 완벽하게 성공할 확률이 겨우 3분의 1에 불과하다고 미리 밝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착륙에 실패했어도 모두 즐거운 분위기죠.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한국처럼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로켓을 개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로켓 개발에 딱 어울리는 명언이죠.